오, 어?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 붕어빵이 땡기는데. 안녕하세요. 아유, 뭐 먹고 있었어요? 아유, 어, 안녕하세요. 아, 이것도 붕어빵 안 먹어볼 수가 없네 이거. 붕어빵 맛있죠? 우리 친구가 추천해 주면 안 돼요? 뭐가 맛? 팥이 맛있어요? 슈크림이 저는 맛있어요? 저는 팥이요. 슈크림. 아, 슈크림. 어, 예, 붕어빵 팥 세 개, 슈크림 두 개. 어묵. 아, 무슨 슈크림? 어묵 먹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많이 뿌리면 짜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는 게 재미예요. 아 그래요? 요거 뿌리는 거 여기다가? 어 고마워요. 여기 안 좋아요? 매일 와요. 매일 와요? 월수금 와요. 월수금. 아 이 자가 월수금 와요?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월수금 와요? 네. 얘들아 학원 가자 하고. 학원 가? 얘는 피아노 나이고 나는 안 다녀요. 근데 왜 같이 가세요? 초대했어요. 학원 몇 주까지예요? 몰라겠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이 근처에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네. 붕어빵 이거 슈크림 맛있다. 슈크림? 여기는 팥이 더 맛있네요. 팥이 더 맛있다고? 아까 슈크림 먹... 그러면 여기로 잠깐 갈까요? 자, 여기 앉을까요? 아, 맛있게 먹었다. 저 가봐도 돼요? 어? 저 친구들이랑 놀려고 잠깐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에? 그래요. 언니는 그럼 약속이 있다니까 동생분만 그럼 얘기를 나누죠, 뭐. 아,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돼요? 저는 2학년 2반 윤주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머리가 좀 앞에 혹시 이렇게 좀... 아, 됐어요. 네. 제가 조금만 더 도와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주인 양은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지금 어묵을 먹고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고 나서 학원 가는 중이었어요. 아,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질문한 대로 일정을 얘기를 해주네요. 어, 그럼 오늘은 그러면 학원 끝나고도 뭐 일정이 있습니까?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숙제하고 일기 쓰고 나서 핸드폰 한 시간 하는 거예요. 아, 끝나고 한 시간. 그러니까 아. 이 모든 일정을 다 하고 나면 핸드폰 한 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핸드폰으로 뭐 해요? 스노우랑 그리고 그 뭐지? 마크. 마크는 뭐예요? 마크요? 응, 네모난 걸 더하고 빼고 그러는 거. 아. 퀴즈 같은 거구나.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아니, 수수께끼는 아니고 그냥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다 더하고 빼는 거예요. 아, 아 우리 저 주은 양 꿈을 한번 물어볼까요? 주은 양 꿈은 뭐예요? 저는 두 가지가 꿈인데 사회복지사랑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꿈이에요. 야, 사회복지사는 왜요?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들이랑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서요. 야. 아니 갑자기 근데 그 꿈을 왜 꾸게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거 뭐지? 한겸미화원이 꿈이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니까 그냥 사회복지사로 바꿨어요. 아, 그러니까 저 준이 형이 제일 힘든 게 일찍 일어나는 건가 봐요. 네. 그게 제가 아침에 늦게 자는 이유가 밤에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네네. 거라서 아 밤에 일찍 안 자는 이유가 있어요? 왜 TV를 보느냐고. 아 뭐를 보길래? 무한도전. 무한도전? 무한도전이 좀 끝난 지 꽤 됐는데 안 하는 지가? 해가지고 지금은 런닝맨 봐요. 아 지금은 런닝맨. 아 그러면은 아저씨가 누군지 알겠네요? 네. 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런닝맨에서 게임하는 사람이에요. 아 런닝맨에서 게임? 런닝맨에서 게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아저씨는 뭐 하는 아저씨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 뭐 하는 아저씨 같아요? 느낌에 뭐 하는 아저씨 같아요? 뭔가 먹는 느낌? 뭔가 먹는 느낌? 뭘 잘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붕어빵하고 저 어묵을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먹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붕어빵이 어떨 때 먹고 싶어요? 기분 풀 때 먹고 싶어요. 맞아요? 붕어빵은 기분 풀 때 먹고 싶고 어묵은 언제 먹고 싶어요? 그냥 아무 때나 먹고 싶어요. 어묵은 아무 때나 먹고 싶어요? 주은 양이 근데 사는 데가 이천이잖아요. 네. 이천 그 쌀로 지은 밥 정말 맛있는 거 알죠? 네, 완전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쌀밥에는 어떤 반찬이 가장 어울릴까요? 주은 양이 생각에는? 쌀밥에는 김치를 올려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 왜요? 제가 매운 걸 좋아해서 김치는 맵고 김치 고추장 비빔밥을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김치 고추장 비빔밥을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달걀도 넣습니까? 달걀이요? 달걀이 없어야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오롯이 밥의 맛과 김치의 맛만으로. 야, 근데 주은 어린이는 매운 걸 잘 먹네요, 근데. 네. 아, 준이 형은 어때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때요? 어른이 빨리 되기가 싫어요. 지금도 어린이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어린이만 돼도 너무 힘들어요? 네. 어린이가 돼서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어린이가 돼서는 숙제도 많아지고 공부도 많아져서. 아, 그러면 주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동생이랑 노는 거예요. 아, 노는 거? 원래 그 자매 사이에 또 많이 다투지 않아요? 응, 다투긴 하는데 엄마가 화해시켜요. 뭐라고 엄마는 화해를 시키나요? 계속 이러면 둘 다 내보낸다고. 어떤 집이나 화해시키는 방법은 이럴 거면 집에 나가라. 저도 예전에 한번 큰 잘못을 해서 팬티바람으로 문 앞에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예. 아니 혹시 그 주은 양이 저 엄마한테 듣고 싶은 소리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싶어요. 그럼 아빠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아빠한테 듣고 싶은 말은 다 듣고 있는데 제가 아빠가 회사 다녀올 때는 계속 안아서 안 떨어져요. 아유. 아빠가 진짜 힘들어도 주은 양하고 우리 동생이 아빠한테 막 오자마자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면 얼마나 기분 근데 좋겠어요. 근데 아빠가 그게 더 힘들대요. 이게 옆에 붙어있는 게? 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안 끝나고 왔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아, 그래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아니, 저는 하루에 피곤이 싹 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빠, 선생님한테 그랬는데 다음에 커서 아빠랑 시집 간다고 하니까 동생이 언니 크면 아빠가 할아버지 된대요. 아, 그래서? 근데 아빠한테 시집 가고 싶었어요? 네. 아빠가 그렇게 좋아요? 네, 완전 좋아요. 아,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응, 아빠가 제일 좋아요. 왜 아빠가 더 좋아요? 잘생겼어요. 아빠가 잘생겼어요? 와, 아빠 궁금하다. 아, 야, 아빠가 집에서 와, 인기 폭발이네. 진짜 최고다. 아, 혹시 그러면 반대로 좀 주은 양이 우리 동생 고은 양에게 나도 모르게 많이 하는 얘기 있을까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거봐요. 근데 엄마가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제가 동생의 엄마래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야, 참 그래도 우리 주은 양 같은 언니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동생은 저를 막 때리고 깨물고 너무 건방져요. 아, 동생이 너무 건방져요? 네. 에. 붕어빵이 하나 있어요, 하나. 둘 다 배고파요. 주은이도 배고프고 고은이도 배고프고. 붕어빵 딱 하나 있어요.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나눠 먹을 수 없다면 그냥 제가 안 먹는 게 나아요. 아우, 이거 감동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가 감동이 나와? 자기야, 이게 무슨 감동이 나온대 지금? 아, 우리 저 주은 양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되잖아요. 네.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고 착하고 용감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용감하면 누구한테든 말을 다 할 수 있고 착하면 그냥 상냥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솔직하면 뭐든지 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하긴 진짜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많이 했는데 이제 점점 고쳐지고 있어요. 아, 그래? 가장 최근에 한 거짓말 있어요?
그냥 그래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잘못은 그냥 중간부터 끊어서 얘기하거든. 내 잘못부터 얘기 안 하고 네. 중간부터 끊어서 얘기. 내 잘못을 건너뛰고. 네, 네, 네. 어때요? 아저씨 봤을 때 멋있어요? 네. 어 진짜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야 주은이 토크 잘한다. 아 주은이 토크 잘하네. 어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래요. 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이제 오잖아요. 다음 달이면. 아 그럼 주은이 형한테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아 그거 물어봅니까 그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있어요 있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밤에 물 마시러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그 사이에 주고 간 거예요. 그 시간에 엄마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그 시간에 왜냐면... 나가봤구나.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그 믿는 친구들한테만 가는 거 알죠? 제가 그때도 안 믿었는데도 선물이 놓여있었어요. 아 이건 생각을 못했다.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 야, 준 양이 철저한데요? 준 어리가 철저해요. 아, 이거 뭐 그러면은, 틈이 없네. 그 신이 준 어린이 만들 때 뭐 귀여운 얼굴도 넣고 뭐 이렇게 머리 긴 머리카락도 넣고 막 했었잖아요. 네. 뭘 안 넣어준 것 같아요? 저는 좀 성실함 뭐 그런 거는 많이 꾸준함 이런 거는 넣어주셨는데 제가 지금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 이끌고 그런 거는 좀 용기는 조금 부족하게 주신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 눈이 이쁘다. 이쁜가요, 솔직히? 예쁘십니다. 네. 엎드려서 절 받기 같은데요. 긍정적인 성격, 밝은 마음, 그거에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 조금 더 넣어주시지. 보이는 아름다움. 아 하나님이 저를 잘못 만들었어요. 제가 얼굴이 도시락이에요.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이게 광대뼈를 너무 많이 주셨어. 지금 없는 사람한테 줬어야 되는데. 반대로 아이는 너무 잘 주신 것 같다. 잘 준 거?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랬는데 귀가 예쁘대요. 귀가 되게 예쁘대요. 그럼 됐죠 뭐. 신께서는 저한테 남김없이 전부 다 넣어주신 것 같아요. 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시한표를 계속 쓰네.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갑자기 꼭 껴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러면 아, 야, 술이다. 야, 이거 야, 그렇잖아. 진짜 누군가를 꼭 껴안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사랑. 아, 제가 가끔씩 이 아저씨가 미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울 때가 있어도 그냥 잘해주고 그래줘야 돼요. 아 그래 왜요? 왜냐하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유 야 이거 무슨 거리의 철학자다. 예? 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 주은 양이.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퀴즈를. 네. 근데 이제 어린이 퀴즈는 따로 있어. 저희가 한 50만 원을 드리거든요. 필요 없는데. 필요 없다고요? 아 그러면 퀴즈를 맞추시겠냐고 저희가 물어보는데 싫으면 싫다고 그냥 노라고 하시면 되고 좋으면 예스라고 하시면 돼요. 네. 유 퀴즈? 예스. 예스. 아 그러면 만약에 예스예요. 하나를 골라보세요. 어린이는 역시 어린이. 동요 앞으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빵빵 몸은 둥근이가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자, 문제입니다. 여기서 뭐뭐는 무엇일까요?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날 수 있는 뭐뭐가? 사랑. 사랑은 둥그니까. 아, 자, 정답은요? 지구입니다. 지구. 아, 아쉽다. 아. 그렇죠. 우리 또 자기 백에 선물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 또 동네 어린이들이 다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 하나 뽑으면 돼요? 자, 좋은 선물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파란색. 아, 좋아요. 파란색. 자, 조셉. 어, 엄마 이거 읽어 봐요. 아, 읽어 봐요. 직접 한번 읽어 봐요. 잘 됐네. 뭐죠? 아, 곰돌이. 어, 곰돌이 백팩. 어, 이거 뭔가 귀여운 것 같은데. 곰돌이 백팩. 아! 어! 어머,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어때요? 한번 매볼래요? 네. 아, 주은이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응, 진짜. 이렇게 해서. 근데 좀 커요. 이거 줄여줄게요. 줄여줄게요, 아저씨가. 자, 우리 주은이 양. 오늘 저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뭐, 우리 아저씨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거 잘 찍으세요. 아, 예. 잘 가요. 안녕. 안녕.